한전 부지를 놓고 삼성과 현대가 이 땅 전쟁을 벌인 것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2차전이 붙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왜 붙게 되는지, 이번에는 또 얼마나 큰 액수를 놓고 싸우게 될지 지금부터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김정환 기자. 네. 자, 어느 땅이 이번에는 매물로 나와서 두 기업이 붙게 되는 건가요? 이번에도 강남 한복판의 노른자 땅이고요. 노른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강남 삼성동에 위치한 옛 서울의료원 부지인데요. 예. 이것이 이제 서울시가 보유를 하고 있다가 감정평가기관에 따르면 현재 입찰 예정 가격이 무려 9,725억 원으로 이것보다 예. 높게 써내는 곳이 최종적으로 이 부지의 주인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아직까지는 설마 저 엄청난 금액을 지급하고 저 건물 부지를 살 수 있는 곳은 아마 재벌 기업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난해처럼 삼성과 현대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무려 10조 원에 낙찰이 됐던 10조 500억이었죠? 10조 정확하게 5,500억 원 예. 떠냈었죠. 죄송합니다. 10조 5,500억에 낙찰했던 현대차가 인수를 했던 네. 그 땅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가 바로 붙어있는, 이게 이제 매각 예정지인데 이 매각 예정지와 붙어있는 곳이 옛 한국감정원인데 여기는 삼성이 지금 갖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현재 보유하고 있죠. 양측 다 지금 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연계 개발 때문이고요. 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삼성에서도 과거에 포스코와 선소시험을 형성을 해서 이곳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안도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었고, 현재로서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나온 부지에 대해서 입찰 가능성이 어떻게 보면 거의 확실시 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입찰을 아주 그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내부 관계자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 삼성은 상당히 조금 신중한 입장이죠.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그랬습니다. 지난해에도 역시 거의 그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주변에 아주 극소수만 알았다. 그만큼 아주 그 보안에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런 연계 개발성 때문에 그 핵심 노른자 땅을 두고 이 두 재벌과의 싸움이 팽팽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하종대 부국장. 예. 근데 이게 9,724억 원에 지금 감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 감정이 잘 된 건지, 이 가격을 놓고도 좀 논란이 있다면서요? 예. 감정가가 이제 9,724억인데, 예. 과거에 현대가 그 매입했던 한전 부지도 감정가는 약 한 4조 이 정도 됐거든요. 예. 3조 3천억이네요. 아, 예. 저기, 예. 3조 3천억. 그런데, 그 실제로 산 가격은 10조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10조가 현대가 산 가격이 좀 과도하게 좀 써가지고 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정가가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게다가 지금 저 자리가 그 이후에는 준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전체 토지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지금 가격들만 해도 평당 한 1억 3천만 원 정도 간다고 그러는데, 저 가격은 지금 1억 정도뿐이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1억도 채 안 되는 가격인 걸로 봐서, 그냥 사기만 하더라도 주변 땅 시세로 보면 약 30%의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냥 사도? 예, 그냥 사기만 하더라도. 그냥 1조 원에만 사도 바로 3천억을 벌 수 있다. 예, 3천억으로 예.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감정가가 너무 낮게 책정이 돼서 재벌들한테 특혜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손정혜 변호사.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종대 부국장 얘기를 종합해보면 이 안에서 당시에 한전 부지가 낙찰이 됐을 때 현대차 입장에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얼마든지 이 땅 그 가격에 사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가격이다. 그래서 배임 논란이 있었을 때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갔는데, 그럼 결국에는 이 땅도 그만큼 수익이 난다면 하종대 부국장 말처럼 서울시가 이걸 좀 더 높은 가격에 감정가를 내놔서 입찰을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설명이거든요. 감정가격이 사실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 감정평가 방법이 여러 개가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유사한 사례, 근접 지역에 이미 팔린 가격이 얼마냐 기준으로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미 그 옆에 땅이 3조 3천억의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그 옆에 땅이 9,724억 원이라는 것은 조금 감정평가 방법에 오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불필요하게 어떤
어떤 특혜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 기간을 좀 객관적이고 공립적인 부분에 중복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서울시 어떤 주민들의 예. 어떤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낭비되거나 아니면 취해야 될 이득을 못 취하고 오히려 그 이익이 대기업한테 흘러가는 일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예. 보면은 예. 바로 사실 얼마 안 떨어져 있잖아요. 붙었죠, 이렇게. 예, 현대가 예. 산 금액을 평당으로 하면 4억 2천만 원이에요. 네, 유땅이죠. 그런데 예. 1억도 안 된다. 그런다면 좀 너무 예. 감정가가 낮게 책정됐다고 볼 수 있죠. 서울시가 지금 빚도 많고 그래서 이제 빚도 좀 청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적당한 가격을 받아서 뭐 어쨌든 기업들이 지금 현금 유보금들이 많이 있고 이 땅을 그 가격에 사도 얼마든지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입찰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감정가 충분히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